안녕하십니까. 저희는 IoT 기반의 화재 감지 솔루션을 제조하고 있는 화재 플랫폼 전문 기업 LDT라고 합니다. 저희 LDT에서 핵심 제품으로 등록된 IoT 기반의 스마트 화재 경보 장치는 기존 소방 시설의 부족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IoT 기반의 센서입니다. 일단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조달청에서 각종 수요 기관들이랑 매칭을 해서 상담회를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그 기회들을 통해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LDT 나라장 테스포 화이팅! 안녕하세요. 에모그린 정영옥입니다. 저희 에모그린은 온실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출발을 한 회사고요. 누구나 쉽게 가정에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모그린 나라장터 엑스포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라온은 세상의 이로운 기술로 환경보호의 앞장서는 저희 친환경 기업입니다. 저희 에코맥스는 내연 기관의 차량에 전자 제어 장치를 장착함으로써 매연을 줄이고 연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대기 보호와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 엑스포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업들도 보게 되었고 정말 참여하는데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회사 제품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라온 나라장터 엑스포 화이팅! 저희 TNF AI에서는 AI 인공지능으로 아동 정서 케어하는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아동 그림을 올려주시고 인공지능이 AI가 먼저 1차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전문가와 검토한 후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와 함께 상관관계까지 부모님들께서 자가 테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나라장터 통해서 여러 기관과 대자체에 도입을 하기를 저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TNF AI 나라장터 엑스포 화이팅! 저희 샤픈보트는 2012년도 설립되어 기존 소화기의 단점을 극복한 혁신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기존 투척용 소화기의 단점과 기존 소화기의 단점들을 극복하며 여기에 IoT 기능을 부합하여 새로운 스마트 소화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샤픈보트에서는 이번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2회째 이제 참가 중인데요. 본 행사를 통해 판로 개척과 수요처 발굴, 매출 증대를 목표로 이번 전시에 열심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샤픈보트 나라장터 엑스포 화이팅!